매실나무를 가꾸려면 꽃눈이 형성된 후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새 결과지가 나오는 습성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배를 떠나서도 과일나무마다 특징 있게 꽃피고 열매 맺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신기합니다. 매화나무는 생선가지처럼 생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점이 다른 과수와 다른 특징입니다. 아시다시피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는 가지를 결과지라고 합니다. 매실은 연차별로 결과지 군을 형성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이 결과지 군도 해마다 위로 올라가겠죠. 직접 확인하세요. 그러나 결과지가 사라진 아래까지에도 조건이 좋으면 다시 신초가 발생합니다. 나무에는 부정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결과지가 모인 결과지 군에서는 결과지끼리 경쟁해서 살아남은 것만 자랍니다. 이 결과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가지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가지에 쌀알처럼 붙은 것이 바로 꽃눈입니다. 이 꽃눈은 작년 여름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햇빛에서 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꽃눈도 형성되지 못하고 심하면 가시 같은 결과지가 이렇게 고소합니다. 다른 나무들보다도 매화나무는 비교적 덜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과수보다 일찍 피지만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날씨가 따스해지는 만큼 쌀알 같은 꽃눈이 조금씩 커집니다. 이제 꽃망울이 터지려고 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8달이나 준비해온 꽃필 때는 한순간입니다. 꽃은 피는 순간만 예쁘네요. 꽃이 핀 기간은 딱 열흘이네요. 꽃은 지고 가지 끝부분부터 새 잎이 나옵니다. 꽃이 지자 말자입니다. 잎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꽃을 보느라 잎눈이 나온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새 시기의 모습을 맞대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동안 표실 한 곳에서 잎눈이 커져 마침내 잎을 내밀었군요. 매화처럼 이른 봄에는 피는 꽃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뒤에 피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가지는 죽지 않고 계속 자랄 것입니다. 잎이 나왔으므로 옆에서도 싹이 나옵니다. 꽃이 피고 진 자리 바로 곁에 잎이 나오고 그 잎 속에 장차 가지가 될 새 줄기가 나옵니다. 꽃이 수정이 되어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느 꽃이 수정에 성공했을까요? 앞의 사진과 대조해 보니 끝에서 두 번째 핀 꽃이 성공하였습니다. 다섯 송이 꽃 중에 한 송이만 수정이 되어 열매가 맺혔습니다. 수정률이 무척 낮습니다. 식물은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자신이 원하는 과일을 키우려고 합니다. 열매가 한 개만 열려서 그렇지 여러 개가 열렸으면 지금 달린 이 열매는 속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량 과일을 원하는 농부는 이 열매처럼 가지 등 위에서 난 것은 속간입니다. 어느 과일이든 가지 등에 달린 과일은
잘 크지 않습니다. 아마 옆이나 밑에서 난 과일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매화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지에는 잎눈에서 보셨듯이 가지 끝과 마디에 성장점이 있습니다. 성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잎이 나고 새순이 납니다. 이 성장점 중 가지 끝에는 더 많은 성장 호르몬이 있어 더 길게 자랍니다. 1번처럼 가지 끝에 새순이 나와 가지가 그만큼 더 길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가지를 연장지라고 합니다. 반면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옆에 난 새순은 점차 자라서 결과지가 됩니다. 아기가 커서 엄마가 되듯. 처음에는 결과지였다가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아 이제는 결과지를 단 어미가지가 됩니다. 이 가지처럼 힘차고 왕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미가지가 되어 이러한 결과지군을 이룰 것입니다. 이 매실은 햇빛을 받고 잎에서 만든 영양분을 받아 점점 커져서 익어갈 것입니다. 익을 때 이 색깔은 청매실, 황매실, 즉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이 매실은 살구와 접목한 황매실입니다. 겨울 끝자락 꽃눈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세 가지가 될 새순이 나올 때까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